여기까지 온 걸 보니 몸이 얼추 다 나아가는 모양이구나. 기르솔 씨가 저 이제 그만 놓아주시죠. 회사 얘기를 먼저 꺼낼 줄 알았더니 그 아이 제법 강단 있어 보이더구나. 약해 빠진 니놈보단 훨씬 말이야. 이제 몸도 다 나았으면은 에이지로 들어와. 그럼 이 헤레비도 네 부탁 하나 정도는 들어주마. 여전히 저와 거래가 하고 싶으신 모양입니다, 할아버지. 뭐? 등 떠밀려서 미국으로 보내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. 다녀오면 절 놓아주시겠다고요. 청수의 요정도 기로솔 씨도 제가 아끼는 모든 것들이 할아버지 눈엔 그저 저를 휘두를 도구로밖에 안 보이나 봅니다.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? 병원에서 나와 할아버지를 찾아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일말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. 죽을 뻔한 손자가 일어났으니까 이번 한 번쯤은 조건 없이 내 말을 들어주시겠지. 어리석었네요. 그렇게 할아버지를 겪어놓고든. 6년 전 그 사고 현장에 찾아갔었습니다. 할아버지 대신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야 제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아버지의 잘못도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때는 그분들 사이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요. 그건 사고였어.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. 아니요. 할아버지 잘못이었어요. 할아버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참사였다고요. 난 약속된 길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. 적법한 절차에 따랐고 거기에 합당한 보상도 했어. 그 적법하고 합당하다라는 게 할아버지의 기준이었겠죠. 지금껏 저를 대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.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피해자분들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세요. 이건 제가 손자로서 할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. 성결아! 장성결!